안녕하세요, 박인사입니다.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요. 뭐 그동안 아기 키우고 뭐 일도 바빴고 좀 몸도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유튜브를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러다가 요번에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요번 주부터 집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 뭐 이것저것 준비만 해놓고 못 찍고 있었는데, 그동안 준비해놨던 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요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 프레타워 브릿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기존에 뭐 디자인하는 것들은 올려놨던 비디오를 보시면은, 뭐 쉽게 처음 해보시 분들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스캔할 때 주의하실 거좀 조심하시고. 근데 이게 프레타워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이 스캔보다도 밀링 사이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하세요. 이 밀링 사이드에서 프레타워 브릿지 특성상 아무래도 진저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언더컷이 생겨요. 그러니까 진저바와 치아 사이, 그리고 그 엠브레이저들이 일반 브릿지, 일반 크라운 할 때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밀링이 안 되고 언더컷이 생기기 때문에, 이 언더컷을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디자인한 대로 안 나오고 이제 플랫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만 프레타워 브릿지를 조금 더 쉽게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이게 이걸 잘할줄 모르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기계에서 서포트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언더컷에서 나온 거를 손으로 밀링을 하셔가지고 손을 봐서 이제 컨트롤을 하셔갖고 하는 분들 계신데, 이게 뭐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죠. 기술이고 능력인데, 캐드캠 시스템이 있는 이유가 그런 수고, 시간을 들이는 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, 어떤 것들을 신경을 쓰시면은 그 기계로 내가 디자인한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모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각 사용하시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내 시스템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시고, 제가 뭐 디테일하게 이 시스템은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, 어떤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순 없어요. 워낙에 각 소프트웨어마다, 각 가지고 있는 시스템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딜러들하고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 컴퍼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지, 어떤 걸 신경 쓰셔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타워 브릿지를 처음 하려고 했던 거는 한 6년 정도 전, 6, 7년 정도 전인데, 되게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주위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, 그리고 이 관련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운이 좋게 사장님께서 이 프레타워 브릿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네가 배우고 싶은 거뭐 세미나라든가 뭐 매테리얼이든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해보라고 해서, 제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연구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렇게 배웠었는데, 되게 힘들게 배웠었는데,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딜러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세요.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접근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, 이제 이런 프레타워 브릿지를 할때 가장 큰 문제가, 이 프레타워 브릿지를 하는 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, 이 프레타워 브릿지는 큰 케이스다 보니까 닥터 입장에서는 나랑 손발이 맞은 그 랩이 있으면은 정말 뭐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세요, 쉽게. 그러다 보니까
이거는 케이스를 하는 곳은 그 케이스만 하고 있고, 다른 곳들은 거의 그런 케이스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, 제가 처음에 이 케이스를 이렇게, 기존 직장에서,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배운 다음에, 이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? 좀 많이 하는 회사에 임플란트? 프라치 파트 매니저로 자리를 옮기면서, 뭐, 그 회사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, 한 2년 동안, 뭐, 한600 케이스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. 600 아치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뭐, 기본, 평균적으로 하면 하루에 못해도 두세 케이스를 했었기 때문에, 전체 저희 팀에서 프라치를 두세 케이스를 하루에 피니쉬를 했었기 때문에, 그렇게 하면서 뭐 제가 뭐 하루에 한두 케이스, 뭐 급할 때는 한두 케이스, 뭐 너무 급할 때는 더 많이도 했겠지만, 하루에 한두 케이스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좀 많이 늘었었고,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핸들링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, 지금은 솔직히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후라치가 뭐 정말 세 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. 지금 있는 곳은 코스메틱 전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 아치 프렛다우를 하는 곳은 아니어서 뭐 두세 달에 한번 그렇게 나와서 하긴 하는데,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하진 못하죠. 아무튼 여기서 이제 처음 이 말이 길어졌는데요. 처음 이 프레타우 브릿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, 테크니션 분이라면은, 가장 좋은 거는 이 프레타우 브릿지를 케이스를 갖고 있는 분, 이제 랩에서 일을 배우시는 게 가장 빨라요. 근데 뭐, 이제, 새로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이, 신경 써야 될 거, 아까 말했지만, 밀링 쪽, 파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, 프레타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뭐 있어야 돼?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, 주위에.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추천해 드리는 거는 질콘잔 시스템 사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. 이게 질콘잔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타우 브릿지를 할수 있는 되게 그 펑션? 펑션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. 모듈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부터 밀링, 신터링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노력을 안 하시고 조금 쉽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.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들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, 질콘잔을 기준으로 왜 질콘잔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지, 그리고 뭐 다른 시스템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질콘잔이 그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, 다른 시스템도 이 프레타워 브릿지를 할 수는 있는데, 그만큼 자기가 이 컨셉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른 시스템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 밀링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프레타워 처음 이제 밀링 디자인 하시고 밀링 하실 때 문제가, 아까 말했듯이 언더컷인데, 이 언더컷을 깎기 위해서는 오축 머신이 필요한데,